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 속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쟤는 왜 불렀나요? 왜 온 겁니까? 안 불렀는데 왜 온 거지?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운전은 제가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를 주구장창 외치던 문재인. 문재인은 빼고 우리끼리 잘 해보자던 김정은. 이게 바로 외교 참사입니다.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문 발표 후에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대국민 사기쇼를 보여준 문재인. 하지만 김정은은 다음날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저는 향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각하와 직접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하며 지금 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문재인을 배제하고 트럼프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는 김정은의 속내를 그대로 표출한 것이고 문재인의 불필요한 간섭에 상당한 불쾌감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외교적 왕따를 당한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격 하락이며 외교적 수치, 즉 치욕스러운 외교 참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좌빨들은 그 어떤 항의도 반론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좌빨들은 김정은에게 항의를 왜 안 하는 건지. MBC는 미국 백악관에 항의 메일을 왜 안 보내는 건지. 좌빨들은 항의도 선택적으로 하나 봅니다. 그들이 신봉하는 최고 존엄에 대한 예의, 그것을 몸소 실천하려나 봅니다. 이게 바로 외교 참사입니다. 이제는 아주 내놓고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으며 앞뒤 안 가리고 진실을 왜곡하고 국가안보와 법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을 했습니까? 얼마나 참혹한 외교 패싱을 당했는지 모두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 분명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기억하시는 문재인의 국제왕따 외교 참사 현장 모습입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던 문재인.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 속에서 김정은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최악의 외교 참사입니다. 한 정권의 제2실권자인 김여정도 말폭탄을 던졌습니다. 미국산 앵무새라고 비방을 듣던 문재인 정부. 김여정에게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듣는 문재인. 특등 머저리 같다는 막말을 듣던 문재인 정부. 국민을 기만하면서 평화쇼를 해대던 문재인이 얼마나 신뢰를 주지 못했으면 그런 외교적 막말을 들었을까요? 이런 외교적 참사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대화의 신호로 보인다는 말도 안 되는 국민기만쇼를 자행하던 지난 5년 동안 벌어졌던 문재인 정권의 외교 참사 국가 수치.
그것은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런 외교 참사에 MBC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북한에 항의하고 메일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무능함의 표본 강경화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능한 대통령, 무능한 정부, 그리고 무능한 외교부 장관의 삼박자가 제대로 맞아떨어진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대형 외교 참사였습니다.